Dear Times. 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디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또 저니맨이들 시간이죠. 팬더의 기타를 열몇 대를 또 십수대의 팬더 기타를 또 앞으로 한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요새 팬더 왜 이렇게 뜸하냐고 다들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원래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한 놈만 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부분 레코딩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빈티지 기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본 지가 좀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커스텀샵 모델 타임머신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쇼 리미티드 모델들까지 총 열몇 대.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스무 대에 가까운 팬더 고사양 기타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그동안 너무 이제 레코딩 전용 기타에 지쳐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빈티지 감성도 가득 충전하시고요. 고사양 기타는 아니고요. 네. 고가의 기타. 고가의 기타. 고가 저사양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초고가 저사양 기타, 네. 팬더 커스텀샵 기타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저희 처음 시간에 1955 스트라토캐스터. 요놈입니다. 네, 2017 타임머신 시리즈고요. 다음 시간 1968 스트라토캐스터 2018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1964 스트라토캐스터 2018 타임머신 시리즈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저니맨 그리고 1958 랠리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부터는 남쇼 리미티드가 갈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예전에 1955랑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할 이제 1964는 이미 저희가 그거를 했었던 모델인데 다른 시리얼 넘버로 조금 뭐 다른 평가가 나올지 한번 이번에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모델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네. 모델이라고 해도 다 다릅니다.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약간씩의 질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인 기타 리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리뷰해볼 기어는요 2017 19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 534514 CZ534514 모델이고요. 55 데저트 10 오버 초콜릿. 네, 초콜릿 위에 사막 태닝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난리 났네요. 뭐 갖다 뭐 예. 이런 완전 야 이건 뭐 어떻게 끝을 엮길래 저렇게 됐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주 정성껏 했네요. 네, 이게 아주 쩍쩍 갈라져 있죠. 예. 아유 무슨 그렇습니다. 어디 유럽 지도 같아. 예. 약간 저기 가뭄난 논바닥 같기도 하고요. 논바닥 같기도 하고요. 네. 가뭄 에디션, 사막 가뭄 에디션. 아 그래 디저트가 그래도 들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투톤 선버스트인 것 같아요. 안쪽이. 예,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가격은 네, 5497,000원. 네. 네. 원래 가격이 687만 1,500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원래 비싸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제일 멋있고 네, 그런데 제일 멋있고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네. 제일 엉성하게 만든 네. 세계 최고예요 다. 네. 세계 최고로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세계 최고로 비싸다고 네. 또 잘 팔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서 팬더 네. 커스텀샵이죠. 네. 네 전장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2+1mm 얇은 핏가드 네. 들어가 있고요. 78mm 뒷둘레에 조그만 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논바닥 에디션이고요. 네. 넥은 원피스 쿼터썬 메이플 1954 U쉐입 넥입니다. 그래서 네. 두툼하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 42mm 아주 좁은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원피스 쿼터썬 메이플 이게 그러니까 통이죠? 통. 통이요. 네, 통입니다. 지판 곡률은 네, 저희가 그 에그쉘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이 지판곡률의 에그쉘이라는 게 이게 왜 들어가나 했더니 이게 그 바디 위에 있는 그 뭔가 계란껍데기 같은 게 에그쉘이 아니고 그 지판 위에 올라가 있는 지판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우리 지판곡률을 보잖아요. 그럼 지판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위에를 이렇게 곡률을 주면은 이 밑에는 플랫하고 이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여기 들어갈 때의 두께와 가운데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에그쉘이라는 거는 계란껍질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데의 두께와 지판 가운데의 두께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곡률을 에그쉘이라고 하고, 에그쉘도 그러니까 곡률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뭐 9.5다 그러면 9.5 일반인지 9.5 에그쉘인지 이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그냥 에그쉘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9.5인지 뭔지 그건 모르고 에그쉘이라는 것만 일단 알 수가 있다, 여기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9.5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648mm고요 프렛은 21프렛 니켈 크롬 렐릭 프렛입니다. 네,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 샵의 핸드와운드 55 싱글 코일 스텝 픽업 세트가 싱싱싱으로 박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이,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네, 그리고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 브릿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 어떻게 한 줄 평이 나왔냐 하면은, 선생님은 나는 돈 좀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이게 한 줄평 뭐라 이건 무슨 이게 뭐 EJ인가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풀어낸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스트레스 풀리는 스트렛 이렇게 들었네요. 네, 뭔가 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스트레스에 집중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8.5 저는 8.0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자, 10점 맞아도 뭐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네. 500만원 넘어가는 기타들이기 때문에 탑기어에도 안 들어가고요. 안 네. 점수도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여러분들 없어.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인데요. 아 이게 좋잖아요. 네, 뭐 좋죠. 우리가 좋다고 돈 쓰는 거죠. 야, 이 소리 하나 갖고 지금 70년째를 먹고 있는데. 좋다 이거. 좋다. 이거는 예, 좋아요. 마샬 클린톤도 좋겠죠. 좋나요? 잘 만들었네. 뭔가 소리가 좀 고슬고슬하네요. 네, 네, 잘 지은 그 밥처럼 정말 고슬고슬한 그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밴드의 레드락. 좋다 그러지. 마샬 개인인데 7 정도만 놓고 쳐볼게요. 뭐 좋아요. 일반적인 다른 뭐 타임머신 시리즈들과 비교해서 뭐 출락이 뭐가 다르다 이런 느낌 없고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50년대 팬더의 약간 그 원시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향수를 자극하는 그 사운드 그대로 잘 납니다. 좋아요.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 참. 아주 그리운 그 소리, 갖고 싶은 그 소리. 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소리. 네, 팬더 커스텀샵의 2017 타임머신 195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뭐 더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그냥 기타만 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스펙이 설명해서 뭐하냐? 아니 사실 예전부터 저는 항상 뭔가 네. 비슷한 모델들이라도 이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어떤 그래도 사운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 뭐라도 미묘하게 다른 걸 제가 테크니컬하게 그래도 전달을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커스텀샵이 쌓이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을 찾는 게 뭔 의미가 있나라는 예, 뭐 생각이 의미가? 좀 들어요. 예. 그냥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나오는 시리얼 넘버 하나하나가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착순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그러니까 가져가느냐 이런 거지 뭐가 어떤 사운드 이게 뭐랑 사운드가 어떻게 다르고 약간 이런 논의가 조금 그렇게까지 네, 의미가 있진 의미가 않다 있진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다 비슷하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네. 이게 무슨 뽑기를 저희가 진짜 다양하게 지금까지 뽑기를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뽑기를 잘못해갖고 뭔가 엄청나게 망하는 경우도 없고요. 커스텀샵은 그렇다면 대단히 이거는 야 특출나게 야 이 뭐, 시리얼 넘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대박이야. 너 37이야 나 374야 네. 이런 거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 하나 드릴게요. 1363화 샤벨의 프로모드 DK24 험싱어 모델이었습니다. 미들급 천하 3분지게 LA 이거... 메탈에서 세션맨으로 막 이렇게 나왔었던 그 모델이었죠. 네, 좌스콰 우피폰님이 얼마 전 출시한 아이바네즈 아재 느낌이 나는군요. 살짝 구운 넥도 그렇고 근데 샤벨에서 이런 게 기타를 내니까 좀 슬픈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차 안에서 헤비메탈 틀어놓고 담배 태우며 운전하던 친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차에서 동요 나오고 뒷좌석에 카시트 단 느낌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느낌, 네, 뭔가 약간 괜찮네요. 네, 샤벨에서 또 이런 뭐 어떤 유저 친화적인 또 기타를 내놨다라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줄평 나이가 든다는 것, 철이 든다는 것,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주셨네요. 좌스코와 우피포님 닉네임처럼 사시려면 역시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으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태어나도 팬더 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 좋다 이거 기가 막힌데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운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뭐 사운드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들을 수 있는 한줄평은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고슬고슬 잘 지은 흰쌀밥의 매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밥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흔히 이게 밥맛이네요. 네, 특히 50년대 스트레스는 또 더 다른 첨가물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이기 네. 때문에 그냥 맨밥 퍼먹는데 반 씻고 있다 보면은 고소도 맛있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네, 잘 지은 맨밥 쌀도 좋아야 되고요 네. 물도 좋아야 되고 불 조절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가마솥도 좋아야 되고 그래놓고 뭐 간장이라도 좀 같이 넣으면 좀 좋아 네, 로즈, 네. 로즈도 나오잖아요 로즈. 뭐 의미 없는 변수만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수였다면 여당 10.0, 8.5. 네. 네, 전혀 일관성이 없죠. 네. 저번에는 8.5였는데 이번에는 또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커스텀샵은 여러분들 점수에 큰 의미를 두지 없지, 않는 네. 게 현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 1955 헤비랠리 시리얼 넘버 CZ534514 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68 스트라토캐스터 엘릭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잘 지은 밥이더라도 아무래도 뭐 60년대 또 후반이 이러다 보니까 좀 양념장들을 좀 이렇게 좀 주긴 줘요. 줘요. 네.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줘요. 뭘 찍어 먹은 걸 꺼리는 그래도 조금 있는 네. 68 스트라토캐스터 엘릭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Good times.